샤프로인이 살아있는 거 보이지? 샤프로인 보이지? 이건 진짜 비싼 누 저기 누들입니다. 이 봤을 때.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주 고급스럽게 일단 이렇게 샤프는 거르지 않고 넣죠. 왜? 이 자체도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고급스럽고 아 진짜 샤프를 넣구나를 알잖아. 이거 뭐 치자물 아니야? 그냥 안 되지. 가공품 색깔 안 넣었어. 자연 샤프런이지. 보이지? 반을 잘라서 저걸 다 놓고 딱 덮어서 그냥 찍어도 되고. 오케이?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럼 한번 반을 해볼까? 예를 들자면 대량으로 올 때 바쁠 때 이게 빨라. 이해 가니? 예. 이렇게 하면 딱 걷어내면 다 나오잖아. 이게 가지고서? 잠깐만 멋있어봐. 또 재료를 넣는데 해산물을 넣을 거예요. 살만, 그지? 이렇게 다져서 그 다음에 양파차 물론 버섯이 있으면 버섯을 넣어도 향그럽겠지? 있는 재료를 가지고는 자기가 활용을 잘 하는 거지. 대량을 넣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? 보이지? 포크로 눌러주는 이유는 모양도 내지만 거기가 접착이 되겠죠? 그렇지? 이렇게 귀하게 할 때는 이제 이런 나비오일을 가지고 에피타이저 만들자. 여기 하나만 가지고요. 조그맣게 한번 이렇게. 아니 그거를 나비오일 뭐
맨날 음식으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. 스프 또는 소스, 스프 가니쉬로 쓸 수도 있겠지. 조그만하게 이쁘게 할 수도 있겠죠. 아이 교수님 맨날 그렇게 이쁘게 해요? 아이 그거요. 그렇지. 사각이 원래 사각 가능하지. 우리 편수 모양 봤지? 안 해봤나? 여기 나와도 돼. 근데 지금은 소스에 병물일 거니까 그냥 편의상 다 이렇게 누를게. 이렇게 해도 되지. 그렇지? 손재주가 있어야지. 뭐든지 만들어낼 수.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했으면 내일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.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지. 그렇지? 아니야 교수님 또. 다르게 할 거야. 그거 할 수 있지. 너무 많이. 이 틀이 좀 작아가지고 큰 거 있으면 딱딱해. 여기서 다시 해줄게. 하나 찍어가지고 넓게 펴야 돼. 좀 작아, 여기. 크게 있으면 좋겠네. 이렇게 할 수도 있지? 이쁘장하게. 얼마나 가능하지? 다시 여기는 이제 이렇게 3분의 2까지만 올라오면 돼? 그치? 그렇게 누른 뒤에 어떻게 돼?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돼. 오케이? 그래서, 가니쉬 만들어낼 수 있고, 습가니쉬. 그래서 이제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또 습에 넣는 가니쉬도 만들기도 하지. 좀 크네. 습관일 수 있어. 이렇게. 이거 이제 사각자리 두 개만 더 해볼게. 내 먹을 양을 좀 만들어야지.
됐습니다. 지금 인해했기 때문에 빨리 삶아지겠지, 그지? 드라이버드는 생것이라서 생파스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 정도는 수업재료도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약 4분? 생파스타는 한 4분 정도. 알았지? 완성해 볼게요.